오늘의 시그널은 UTI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핸드폰 관련주입니다. 일단 UTI는 2015년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5부터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로 자리매김을 했고, 삼성의 프리미엄급 모델, 그리고 보급형 모델의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래스, 그래서 윈도우 커버 글래스라고 해서 UTG라고 약자로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코닝 글래스라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코닝 유리사로부터 원판을 받아다가, 이 원판은 코닝이 거의 독점입니다. 전 세계 어떤 유리로 된 것을 다 쓰는 그 애플도 최초에 그 저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 듣는 거, 뮤직 듣는 거 있죠.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 플라스틱을 넣으려고 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계속 유리를 고집을 했잖아요. 결국 그 유리로 지금 바뀌게 되면 이제 문제가 깨지면은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산 터지는 그 가루들이 나오고 그 기술들이 적용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아이폰의 성공의 어떤 뭐 다른 성공 요소도 많죠. 디자인하고 감성적인 요소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UTG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된 거죠. 종합돼서 이제 그 히트를 친 거죠. 그 뒤로 이제 다 이제 유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갤럭시 노트 5 시작으로 지금 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는 또 삼성전자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5용 UTG 후가공을 맡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후가공이란 이유가 코닝으로부터 원판 유리를 받아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후가공이에요. 그래서 코닝 UTG 유리 원판에 UTI가 후가공한 것을 Z 플립 5용 UTG로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 노트 5, 갤럭시 Z 플립 5용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프리미엄급 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Z 플립은 아까 노트5랑은 또 다릅니다. Z 플립은 이제 폴더블 폰 접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요합니다. 지금 사실 뭐 기술력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뭐 이게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안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은 거기에 올록볼록 튀어나와서 진짜 보기 싫잖아요. 플립이나 폴더블 폰 지금 폴더 갤럭시 폴드 쓰시는 분들 막 오래 많이 쓰신 분들 보면은 거기 다 접혀가지고 진짜 거기 가운데 진짜 보기 싫죠. 막 뭐 두드러기 난 것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유리를 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얇게만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폴더블 폰을 접다 폈다 하면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깨면 좀 안 되죠. 깨지지 않는 물성의 어떤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기술인 것이죠. 그리고 향후에 롤러블이라던가 뭐 LG전자가 아쉽게 퇴장은 했지만 마지막에 야심차게 롤러블 폰을 뭐 삼성은 폴더블 폰 한다면 우리는 롤러블 폰을 하겠다. 그래서 1년 전 LG전자 끝까지 야망이 있나 했더니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롤러블 폰이라던가 슬라이드블 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병풍처럼 펴지는 폰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지금 성경책처럼 이렇게 누워져 있다 안에서 책보이처럼 나오는 거 요런 것들에 적용되는 커버 윈도우 및 코팅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굉장히 강력한 벤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에 뭐 롤러볼이든 슬라이드볼이든 폴더블 폰 이후에 어떤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UTI에다가 UTG를 받고 있는 요것을 지금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UT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는 애플의 아이패드 향, 이 지금 종목인 덕산 네오룩스를 봤는데 UTI는 삼성전자 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UTI 알아봤는데요. 자, 휴대폰에 들어가죠. 아주 얇은 강화 유리의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주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지금 뭐 디스플레이에는 사실 좀 시장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를 갔고요. 아주 중요한 라인들을 뚫었습니다. 19년도 7월 달,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에 3년 전에 고점을 뚫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2023년도 1월 달에도 뚫으려다 또 실패했고, 2023년도 말에도 뚫으려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그걸 뚫어냈고요. 이번 달에 보시면은 밑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오래된 고점이 5년짜리 고점이 저점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술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45,000원 정도를
기본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다크호스 같은 강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술적 모습이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UTI의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